누가 미친 것이고 누가 정상인가? 아니면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인가? 누가 정의하는가? 사실 우리 자신이 늘 이런 좀 고민 속에서 살아요. 이 시대에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인가? 이완용을 그렇게 친일파라고 욕하면서도 사실은 이완용처럼 사는 때 열중하고 있어요. 지금 저 서점에 가서 자기 계발서 보면 전부 이완용처럼 살라고 가르쳐요.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를 잘 보고 인맥을 잘 다지고 상황에 잘 적응해라.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누가 정상인가에 대한 질문이죠.